그냥 완전히 그냥 애기. 시골 천뜨기. 진짜 애기. 그러니까 종구 형 저랑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완전 애기였어요. 그러니까 너무 그냥 딱 그 나이 때의 그 친구. 어른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리지도 않은 딱 그 중학생 2학년의 정국이었어요.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때타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. 정국이는 뭐 이거 참 수차례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 한 130번째 정도 얘기이긴 하는데 아유 되게 이제 정말 그 싹 순수 소년 뭐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. 예, 정말 딱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되게 맑고 되게 꼬마 되게 투명한 그 시골 소년 이미지 딱 그게 이제 정국이었던 것 같고. 저는 일단 남준이 형을 보고 이제 회사를 왔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많았어요. 윤기 형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뭔가 좀 시크하고 좀 그냥 뭔가 난 슈가 약간 요런 느낌. 회사를 왔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많았어요. 슈가 형은 이제 페도라 쓰고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었었어요.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굴까? 사람들이 지금 보는 사람들이 내 패션이 완전 다르지. 화려한 걸 좋아했죠.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또 멋있게 입었어가지고 그리고 저 오고 나서 월말평가라는 게 월말평가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랩하는 거 보는데 되게 멋있어가지고 진짜 멋있는 형들만 모아놨구나 이 생각을 했죠 저는.